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변에 존치구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노량진에 대한 발전 속도랑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존치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곳도 재개발이 완화되면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노들섬입니다. 노들섬. 노들섬에서 노량진의 입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저 강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이는 곳, 그리고 지금 초록색 한강 철교가 지나가는 저 뒤편이 노량진 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건너편 전체는 동작구 지금 좌측에 본동, 그리고 유원 아파트 저쪽 뒤편으로 해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바로 건너편에 지금 저렇게 63 빌딩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노량진 동은 여의도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대교, 한강철교를 지나면은 지금 국제업무지구, 지금 아파트가 지금 병풍처럼 서 있는데 저 뒤편이 국제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철교 옆에 지금 한강대교가 지금 건너가고 있고, 한강철교와 지금 한강대교 사이에 이 노들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대교가 보이시죠? 한강대교를 건너면은 이제 동작구가 되는 거고요. 동작구 노량진동의 입지는 여의도와 용산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용산과 여의도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지구의 배후지가 앞으로 노량진 뉴타운 일대가 될 것 같아요. 노량진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여의도의 어떤 일부의 생활권 대체를 신길 뉴타운이 하고 있는데 아마 신길 뉴타운보다 훨씬 더 노량진 뉴타운이 더 높은 곳에서 여의도와 용산의 주거지의 배후지로서 아마 자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들섬 잠깐 돌면서 한 노들섬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2인 1조로 뭐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따라 붙지가 않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 혼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을 넣는 이 가방도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들섬에 대한 지금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이게 IMF 전에 예전에 건영이라는 기업의 소유의 땅이었어요. 여기 노들섬이. 그래서 이 노들섬에다가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다 호텔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호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호텔 허가가 안 나요. 왜냐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철새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지금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구역이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불을 켜는 시설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나게 환경단체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짓는 게 무산되고 이 땅은 지금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이 부도가 나고 이 토지를, 이 노들섬 자체를 서울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행정구역상은 용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이 노른자 땅에 뭐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나와 있는 시간도 좀 이르기는 한데 사람보다 가게가 더 많아. 사람보다 더 가게가 많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시설물들은 설치를 해놨는데 그냥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화 오토바이 타고 지금 이렇게 오지 여기서 쓰는 버스를 타야지만 여기가 올 수 있고요. 참 차로 오기도 애매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지금은 그냥 약간 보류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시설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호주처럼 뭐 여기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마 뭐 옛날엔 그런 계획들이 있었죠. 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차차 진행되면서 이 노들섬에 대한 개발 계획도 아마 새롭게 변화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시설들이 낮은 건물들로서 그냥 가시설에 불과한 것 같아요. 가시설에 불과한 거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 참 진짜 접근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교통망도 굉장히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올 수 있는 시설들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노량진 오늘 촬영지, 노량진 뉴타운 인근 존치구역들 위주로 한번 오늘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 쪽에서 한강대교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한강대교를 건너가면은 바로 동작구예요. 지금 저 앞에 빨간 신호등부터가 이제 동작구라고 보시면 되고, 동작구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뉴타운이 흑성 뉴타운과, 바람 소리가 많이 나네,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요. 노량진 뉴타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 3구역이 대표적이에요. 1구역, 3구역이 대표적인데, 1구역 주변에는 1, 2, 5, 6구역이 있고, 3구역 주변에는 3구역이랑 4구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구역 주변이 면적이 좀 적고 뉴타운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3구역 주변에 존치구역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치구역들은 예전에 우리 도정법에 대해서 재개발을 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재개발이 좀 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뉴타운, 소규모 정비, 뭐 여러가지 우리가 법들이 나오면서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구역 주변의 존치구역들은 이런 완화된 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1구역 주변의 뉴타운들처럼 완성도가 점점 높은 지역으로 변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진짜 금액이 많으시면은 노량진 뉴타운에 직접 투자해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은 노량진 뉴타운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존치구역들에 대한 위상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노량진동은 지하철이 또 끝내줘요. 강남구청을 가는 7호선이 이제 장승배기 쪽 노량진 뉴타운 하단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상단부에 1호선과 9호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호선은 골드라인이라 그러죠. 거의 올림픽대로와 노선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대로가 서울을 가장 빠르게 가로지르는 도로잖아요. 마찬가지로 9호선 자체가 서울을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역전 한번 가보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작경찰서 바로 앞이 노량진역이에요. 노량진역이고, 지금 지하철 입구가 보이는 곳, 저기가 9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호선은 이제 지하철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 1호선은 지금 지상철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상철로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한강 철교를 건너야 되니까는 이렇게 지상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량진 역도 앞으로 현대화가 될 거예요. 예전의 계획은 노량진부터 고가가 생겨가지고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고가가 생기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좀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실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노량진일 때가 지금 노량진역일 때가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용 고객들이 엄청 많은데, 예전부터 현대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가격들이 노량진의 시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량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량진 역에서 바로 건너면은 저렇게 63 빌딩이 보여요. 그래서 노량진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편이
대성화공과 동작구청이 있는 곳이에요. 대성화공과 동작구청이 있는 곳이고 그쪽 구역이 누랑진의 대표적인 누랑진 1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1촉진구역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장승배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좌측편이 3촉진구역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1촉진구역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고요. 주변에 정비구역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 3구역 쪽은 3구역 대표적인 3구역 외에는 대부분이 존치구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존치구역 위주로 되어 있고 요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과 안 된 곳들에 대한 존치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러 가는 거예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뜻은 뭐냐면 나머지 존치구역들도 향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장승배기 쪽으로 가가지고 7호선 쪽 한번 보고요. 노량진 뉴타운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장승배기역 쪽에 지금 행정타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장승배기 일대 개발 바람도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자, 장승배기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일대 지금 철거 현장도 보이고요. 장승배기 일대에 지도로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의 가장 하단부 쪽이 장승배기역 쪽이에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도 보이고 지금 막 공사를 한참 하고 있네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던 곳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상도교회인가 그게 있던 곳이고요. 장승배기에서 지금 재개발 뉴타운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재개발했던 지금 자이가 들어와 있는 현장이 지금 오른편 제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에 있고요. 지금 타워크레인 지금 국민은행 뒤편으로 지금 타워크레인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기가 지금 행정타운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저기 잠깐 한번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영도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영도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 펜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계룡건설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자,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입니다. 자, 대전업체 계룡건설이 지금 동작구 행정타운 복합시설을 짓고 있네요. 이건 뭐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존치 13구역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존치 13구역은 요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자,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로 가고 있고요. 자, 이 일대, 이 뒤편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우리가 지도로 보기에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상단부라고 보시면 돼요. 상단부 쪽이 요번에 모아타운 존치구역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신동아 리버파크이고요. 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선정된 존치 13구역이에요. 자, 이 일대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고요. 어느 정도 노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일대. 쌍용 아파트 오른편과 신동 아파트 상단부에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일대가 지금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고요. 13구역 밑으로 쭉 해서 존치구역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한번 존치구역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나온 곳이 신동아 리버파크 건너편 존치 13구역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 하단부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쌍용리가 하단부 쪽인데 지금 이 일대가 지금 존치 9구역과 존치 11구역입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가 내려갈 수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보는 거고요.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지금 존치 9구역과 존치 11구역인데 오토바이가 가나?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네요. 쌍용리가 하단부인데요. 와, 여기 갈 수 있나? 가도 막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존치구역인데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아, 못 돌아. 여기 어떻게 돌지? 지금 이게 막다른 길이고요. 아, 잠깐 방송 중단. 차 좀 돌리고요. 와, 우여곡절 끝에 오토바이를 돌렸는데 장난 아니네요. 오, 야,
진짜 1m도 안 되는 데서 이 오토바이 갈 수 있나? 오토바이가 걸려요, 뒤가. 잠깐. 야, 이거 다 촬영해라.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길도 모르는 곳에서. 잠깐만요. 아, 오토바이가 뒤에가 걸려있네. 으아! 으아! 빠져나왔어요. 이야, 제가 걸려있던 거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서 오토바이를 돌린 겁니다, 제가. 이야, 오토바이가 지금 저 방향으로 앞으로 갔다가 저기서 못 돌려갖고 요, 지금 금연 써있는 데 있죠? 요 좁은 공간에서 오토바이를 돌려갖고 지금 다시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야, 힘들었어요. 자, 이런 구역이 지금 존치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게 고시원이에요. 혼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시원이더라도 이런 곳들이 아마 개발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냥. 뭐 도로 여건상, 아, 난감한 데가 많아요. 그냥. 아.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토바이 타면서 숨찬 적 처음이네. 자, 지금 존치구역들 제가 계속 돌아다녀 보고 있고요. 아, 이쪽들도 그냥 고시원은 근생 건물이긴 한데 하나의 소유자잖아요. 그냥 다가구 주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량진이다 보니까는 더 많은 방을 쪼개도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고시원이지 사실 다가구랑 똑같은 거예요. 다가구죠. 다가구는 이제 우리가 단독 세대들이 많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살 수 있게, 소유자는 한 명이면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 만든 거지만은, 이런 고시원은 가족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시촌이잖아요. 그야말로 학생들이 그냥 여러 명이 살 수 있게, 소유자는 한 명인데 학생들이 여러 명이 살 수 있게 만든, 그걸 고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시원이 많다 그래도 고시원이 많은 곳은 그냥 일반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서 다가구가 많았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앞에 저렇게 고시원 보이고 원룸 보이잖아요. 자, 이게 그냥 말이 고시원이지. 아, 또 가보겠습니다. 아, 또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중앙 고시원이에요. 또 막혀 있잖아요. 아, 거울에 유리에 제가 보이네요. 자, 또 막혀 있잖아요. 아,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넓어서 그래도 편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3구역 주변에 존치구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노량진에 대한 발전 속도랑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존치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것도 재개발이 완화되면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걸려도 희망이 없으면은 시간도 버리고 뭐 돈도 버리는 게 될 수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희망도 희망이 점점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다녀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대가 이제 존치 9구역, 존치 11구역 일대예요. 아, 난감해 그냥 여기도. 아, 여기도요. 그냥 고시원들은 많은데 개발해야 될 곳 같아요. 아, 또 막혀 있을까봐 겁나는데요. 야, 겁이 또 실현됐네. 겁이 또 실현됐어. 또 막혀 있어요. 야, 저는 진짜 뭐 대략적인 바운드리만 보고 내부 길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또 돌려야 됩니다. 아, 또 막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 또 내가 보이네 거울에. 자, 여러분들한테 이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입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노들역부터 노들섬부터 해서 쭉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아,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입지가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주문을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